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 정보 활용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그동안 민감 정보가 담긴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금융권, 의료기관 등의 클라우드 활용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각 분야별 데이터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기반 인프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저장과 분석, 활용을 위해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필수적이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필요한 주체에 유통 공유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분석, AI, 사물 인터넷 등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신뢰성 있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용량 서버에서 특화된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었다. 과거 대용량 서버가 수행하던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기반 인프라 역할이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다. IT 인프라와 서비스가 클라우드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의 비약적인 성공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고, 최근 몇해 동안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더 이상 온라인 쇼핑몰로만 보지는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통망을 갖추고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회사이고 스타트업에서 엔터프라이즈에 이르기까지 IT 자원을 요구하는 다양한 조직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다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수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와 오피스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 그리고 시장의 모바일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매출 비중을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고, 2018년 12월에는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과거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전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집안 깊숙한 곳에 금고를 마련하고 값비싼 물건과 돈을 자체적으로 보관했다. 그 시절 부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관 방식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보편적인 금고라 할수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긴다. 위대한 개인으로 나아가는 순간. 핀란드 동화 무민 시리즈를 본 적이 있다. 무민 계곡의 친구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데 익숙하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가 평화롭게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무민 트롤의 친구 스너프킨은 압도적이다. 스너프킨은 해마다 봄이 되면 무민 계곡에 찾아와서 무민과 일상을 즐긴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여행을 훌쩍 떠난다. 그리고 봄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다. 스너프킨이 마을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이웃의 일에 적극 관여한다. 하지만 마을의 외진 곳에 산다. 스너프킨은 자칭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정치가이다. 무민은 이러한 스너프킨을 존중한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만날 때면 행복한 일상을 공유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직감으로 생존의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직감에 대한 예측이 다양한 산업 데이터 기반에선 기술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충돌 사고의 93%는 인재가 원인이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 자료를 수집, 분석,
적용할 경우 자동차 사고율은 50% 이상 낮출 수 있다. IT 혁신과 생활 수준의 효율성 등으로 꾸준히 생산성은 증대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언택트 기술들은 데이터와 결합해서 최소한 5에서 6%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는 갓 태어난 미숙아에게 고열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의사들이 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최대 규모의 원두 생산 업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보기도 한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데이터를 통한 인텔리전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에 효율적인 에너지 도입을 설계하고, 인도의 농민들은 위성에서 보내온 센서 데이터를 수집, 농산물의 신선도 추적 등을 해내고 있다. 연결과 융합이 시대의 과제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모든 융합의 주체자인 인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창조성이야말로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기계화된 시대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우리는 평균과 집단에 익숙해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프라이빗은 현재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부정적 이미지였다. 근대 시기에 평균의 개념을 이끈 이는 통계학의 아버지 아돌프 캡틀레이다. 그는 통계학을 통해 평균적 인간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평균적 인간은 사회와 한 특정 시대에서 어떤 개인이 평균적 인간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했다. 평균이란 개념에 의해 우열이 통계학에 의해 나눠지게 된 것이다. TV에서 SNS로 넘어오면서도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평균의 가치를 넘어선 AI 기반의 데이터는 평균적 인간을 균형적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균형적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하늘이 내어준다. 이타적 마음과 스스로의 삶을 성장하는 겸손함을 갖추게 해준다.